안녕하세요. 12월 7일 아침교재 오신 여러분 한분한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31절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 관리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재산 관리인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들은 소문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결론을 내립니다.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내 재산을 맡길 수 없으니 지금까지 내가 맡아 하던 일을 다 정리하라라고 말이죠. 자신의 부도덕으로 잘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재산 관리인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일자리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리고 그래서 한 가지 묘수를 짜냅니다. 그 묘수를 5절에서 7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다 놓습니다.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빚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읍니다. 한 사람이 갚는 길은 100마리입니다. 라고 하자 그 재산 관리인은 그에게 어서 앉으세요. 그리고 이 증서에 50이라고 쓰세요. 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진빚이 얼마요? 라고 묻자 그 사람이 밀 100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인은 그에게 당신이 이 증서에다가 80이라고 쓰시오. 라고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부도덕하게 장부를 바꾸고 있습니다. 부도덕으로 자기가 하던 일에 쫓겨나게 된이 재산 관리인은 더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부 조작으로 말이죠. 이 부도덕한 재산 관리인이 이렇게 장부 조작을 하게 된 이유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4절에 내가 이렇게 하면 쫓겨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반갑게 맞아주겠지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대신 탕감해주면 그들이 훗날 은혜를 갚으리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지금까지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했던 그가 이제는 주인의 재산으로 친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재산 관리인은 나쁜 사람, 나쁜 놈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도덕을 더큰 부도덕으로 덮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또 주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주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에 보시면 주인은 옳지 못한 이 재산 관리인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보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랍니다. 9절부터 12절인데요.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하늘에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부도덕한 자가 더 부도덕한 일로 자신의 몫을 챙겼는데 지혜롭다 칭찬하고 있는 주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인, 부도덕한 사람이라도 성실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인. 그것들을 위해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주인. 세상 재물을 잘 쓰면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주인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주인이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주인이 진짜 위와 같은 의도로 이야기한 것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어떤 의도로 말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셔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이야기들을 비유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전하고자 하는 말을 좀더 생동감 있고 또 쉽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게 됐죠. 하지만 오늘 나온 불의한 청지기 같은 어떤 비유들은요, 이야기가 아주 난해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 어려움은 8절 부도덕한 관리인이 더 부도덕한 일을 했을 때 칭찬했던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더 찾아보면 이 말은요,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혀를 내두를 정도로 영악했던 그 부도덕한 관리인을 비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놈 참 기가 막힌 놈이네. 그놈 참너참 잘났다. 이게 진짜 잘났다고 칭찬하는 것일까요? 그런 거예요. 부도덕한 일을 더 부도덕한 일을 덮으려 했던 이 나쁜 관리인을 비꼬고 계셨던 겁니다. 너참 기가 막힌 놈이구나. 너참 혀를 내두를 정도로 너참 그런 놈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유 속에 비호가 또 들어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9절 이 밑에 나온 본문들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9절은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희는 자신을 위해서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봐라. 한번 해봐라. 그게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 같으냐? 라고 이렇게 비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뉘앙스를 보면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하늘에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소개합니다. 작은 일에 부도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도덕하다는 얘기고요. 작은 일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작은 일에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성실하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에도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비꼬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 이야기를 13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이라는 두 주인 말이죠.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두 주인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의한 청지기는 부도덕했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부당하게 취했고 자신의 부도덕함을 덮으려 더큰 부도덕을 선택하고 맙니다. 재물의 노예가 된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이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관리인처럼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마음 속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시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우리는 날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싶은, 동시에 섬기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